충북 충주의 한 교회가 화재로 예배당을 잃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교단 새로운 회기가 은혜로운 동행이란 주제로 막을 올린 가운데 총회장 이치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진행하는 연극과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예술인을 양성하는 백석예술대학교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제20대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태아 생명 존중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충북 충주에 위치한 한 교회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배당은 모두 타버리고 불길이 사태까지 번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예배당을 잃은 교회는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활동하는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예배당 복구도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좁은 길 사이로 소방차가 줄을 서 진화에 나섰지만 날이 밝은 뒤에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충북 충주에 위치한 소태 그리스도 교회에 불이 난 건 지난 27일 새벽 5시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누전이었습니다. 5시에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불 켜고 앉아있더니 갑자기 뭐 풍소리가 나는 거야 그냥. 뭔가 봐가지고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앉아서 또 콩소리가 나는 거예요. 검사 이제 여기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소화전을 끼려고 그랬더니 이 투석합 파는 이게 못 올라가더라고요. 김윤규 목사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막 도착했을 때 불이 나 대처를 하려 했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시야를 까맣게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예배당은 물론 기도실과 전도용품을 모아둔 창고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까맣게 타버린 교회 내부가 화재 당시의 처참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은 이 창문 밖을 나와 바로 옆 사택까지 번졌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배당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사택 내부는 전기 누전과 오염 발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오갈 곳도 없게 된 김 목사 내외는 근처 마을 회관에서 지내야 합니다. 소태 그리스도 교회가 겪은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교회 일부가 파손돼 여전히 복구 중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건강 악화로 10년 넘게 혈액투석과 신장 이식을 받으면서도 목회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로도 활동하며 미디어 선교사역에 동참해왔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배당 전소에 비품들까지 모두 타버려 교회 측 추산 최대 7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김 목사는 재원 부족으로 당장 복구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교회에 많은 기도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기도실이 다 타버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힘들다. 교회는 보시다시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는 영혼, 나아가서는 충주 아니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힘을 내고 기적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 화재로 예배당까지 잃은 교회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교단 제106회기가 은혜로운 동행이란 표어를 내걸고 막을 올린 가운데 총회장 이치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배강식 신임 총회장은 이번 회기 동안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과 영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제106회 총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 새로운 회기 신임 총회장에는 울산 대암교회 배광식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배광식 신임 총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됐다며 위기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단 우리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 임사를 전한 소광석 직전 총회장은 지난 1년간 화합과 세움의 총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 회기 동안 함께해준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회기를 이끄는 총회장을 비롯한 신 임원들의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동행의 역사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총회장은 끝났지만 저는 한국교회 공적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며 그리고 대정부 대사회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이런 공적 사역에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는 앞으로 교단 사역이 전국 교회와 은혜로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전국 단위 기도운동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농어촌교회 존속을 위한 정책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예술인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도록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육하는 백석예술대학교 이야기인데요. 현대차그룹이 진행하는 대학 연극 페스티벌에서 당당히 대상과 연출상을 수상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백석예대 윤동선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기 전공 학생들이 2021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 뮤지컬 페스티벌 연극 부문에서 대상과 연출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현대차그룹 페스티벌은 현대차그룹과 사단법인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역량 있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 공연예술 경연대회로 꼽힙니다. 백석예대 해무팀은 지난달 15일 열린 본선 경연대회에서 6개 대학 6개 작품 가운데 1위인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작품으로 연출상도 받게 된 윤동선 씨는 신앙 고백으로 소감을 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좀 좋은 상을 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본인의 일처럼 정말 머리 싸매면서 그리고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을 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극 해무는 한 배를 탄 선장과 5명의 선원들이 생계를 위해 조선족의 밀항을 돕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작품은 아무것도 기댈 수 없어 미신을 찾는 등 막막한 현실을 마주한 인간의 본성과 내면 유한성을 풀어냈습니다. 백석예대 학생들은 전공장인 배우 기룡우 교수 등 담당 교수들의 지도 아래 방학도 반납한 채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윤 씨는 작품을 통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말고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알고 영접을 했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모두가 그분들의 품으로 나아가고 좀 혹은 좀 벗어났던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그분의 품 안에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백석예대는 이번 수상작 해물을 이르면 올해 말 재공연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제20대 대선 후보 31명을 대상으로 태아 생명 존중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66개 시민단체가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오는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대선 후보 캠프에게 질문지를 발송하고 취합할 예정입니다. 질문지는 법 관련 윤리의식과 미혼모 보호정책 관련 인식도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기독교사회가 130년 간행역사 발자취를 돌아보는 학술대회를 10월 5일 개최합니다. 대한기독교사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출판사로 문서 선교를 위해 1890년에 세워졌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글과 조선예수교사회 간행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 서적과 각종 교과서, 교양서 등 다양한 한글 서적을 보급해 한글 사육에 앞장섰던 역사를 되돌아볼 예정입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진행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 세미나가 2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됩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독교 대안학교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세미나는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여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2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허용 범위는 넓어져 3, 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의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유지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17일 밤 12시까지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를 막을 올렸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의 대권 경쟁과 맞물린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 전국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만큼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합니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내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틀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선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성인경증 무증상 확진자도 재택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소아와 청소년에 한정됐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모든 경증 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택치료자들의 건강과 격리 상태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 사태 현실화를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들의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임시지출 예산안 처리는 연방정부 셧다운 개시를 몇 시간 앞두고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오는 4일 일본 총리로 취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1일 당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집권당의 2인자 간사장에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이 기용됐습니다. 당 부총재는 아소파이 수장이자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맹우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시다 총재는 오는 4일 총리 취임과 동시에 조각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관련 상표권 침해 단속에 나섭니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올림픽 엠블럼, 마스코트, 성화봉, 메달, 픽토그램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짝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권리 침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탁월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프리카 절반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가 2%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WHO가 9월까지 달성할 목표로 제시한 접종률 10%를 실제로 넘어선 국가는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15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WHO 측은 미미한 증가세에도 연말까지 인구의 40% 접종 완료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모리셔스와 세이셀의 백신 접종률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가량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 연휴인 월요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수도권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 예보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제주 27도, 대구와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소태 그리스도에게 화재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목회자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화재로 예배당을 잃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